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5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조건부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왜 그랬을까? 뭐 이런 부분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릴 텐데, 자,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한 게 이겁니다. 합의대로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데 동의한다.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사항을 약속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당 간 지난 합의사항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런데 쟁점은 이겁니다.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다 하는 거는 작년에 합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서 후속 절차인 사개특위, 이 구성과 그 다음에 사개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었죠. 그거하고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 취하, 이걸 지금 국민의힘에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27일 오전까지 내라.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어제는 금요일이고 오늘 토요일, 27일 오전이면 월요일 오전이죠. 월요일 오전까지 답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여당이 맞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맞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 조건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사개특위 구성 이 부분에 동의하라. 그리고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이거 청구한 거 취하해라. 이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27일 오전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답을 이미 줘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깨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국회는 오늘까지 따지면 27일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여야를 싸잡아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 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율까지 다 동반 하락하고 지지정당 없음, 뭐 잘 모름, 뭐 이런 것들이 급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권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근데 정말 중립적 입장에서 보면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만합니다.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다는 건데, 그 전에 민주당은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했을까요? 이거는 지금까지는 법사위원장 작년 약속 못 지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일반 국민의 비판론도 있지만,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개특위 구성 이런 거는 뭐 완전히 물 건너간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각종 시행령, 그러니까 대통령령이죠, 국회 통과를 안 해도 되는 대통령령을 가지고 검수완박법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돌아가는 모양을 보니까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검수완박법 시행이 9월 10일 날 되는데 형해와 껍데기만 남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뭐 중수청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자, 우리가 추진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네들 생각만 고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보하는 척. 근데 사실 이건 양보가 아니죠. 그건 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작년 합의를 그냥 이행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이제 의식해서, 자, 우리가 양보하는 척 해가면서 대신 사개특위 받아라, 이렇게 나온 것이다. 제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얘기가 5월, 4월 달에 한참 진행될 때 이거 윤석열 대통령, 그때는 당선인이었죠,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검수완박법 강행한다? 아이, 그러면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 검수완박법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조치, 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뭐 국회에서 소수당이니까. 그러나 검수완박법 시행? 그러면 이제 검찰 수사권, 직접 수사권은 6개에서 2개로 주니까, 그러면은 이 2개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럼 경찰로 넘어가는 수사권은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뭐 검경 합동수사단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보완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경찰에 있는 국가수사본부장, 이거는요 개방형직입니다. 지금은 경찰 출신이 맡고 있지만 앞으로 제가 보기엔 검찰 출신이 맡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경찰이 13만 내지 14만 명 됩니다. 수사 잘하는 경찰만 쏙쏙 뽑아다가 무슨 특수팀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이 검수완박으로 수사 공백을 만들려는 지금 민주당의 의도, 이거 깨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검경협의회, 아마 제가 기억에는 30일 날 첫 회의를 여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열어서 자 앞으로 경찰로 대부분 다 넘어가는 직접 수사권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게 결국 검경 합동수사단 뭐 아마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이미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굴러가는 거를 민주당이 보니까 야 이거 검수완박법 우리가 그 무리수를 둬가면서 통과를 시켰는데 결과는 검경 합동수사? 아 그렇게 되면 검수완박법 효과가 반으로 뚝 잘라져 나가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공연히 지방선거만 참패했네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워크숍 1박 2일 하고 나서 전격적으로 박홍근 원내대표가 자 우리가 법사위원장 양보하는 척 그리고 사개특위 받아라 이런 중재안을 낸 것이다. 여기에 박홍근 원내대표의 돌변 갑작스런 유턴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못 받겠다고 하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받아라 그러는데 누구 말이 맞느냐? 절반씩 맞는 겁니다. 절반씩. 왜 이걸 절반이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두 개의 합의가 있었다고 했죠. 작년 7월 달에 원구성 합의가 있었고 올해 4월 달에 검수완박 합의가 있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원구성 합의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에서 합의사항은 이겁니다. 하반기, 그러니까 뭐 이번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을 넘기고 대신 법사위 체계, 자구수정 권한 이런 것들은 손을 본다. 그러니까 자구수정과 체계 이 범위를 조금 더 명확히 한다. 그 다음에 아예 법사위에서 체계와 자구수정 권한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빼앗고 법사위를 일반 상임위원회와 같이 그냥 법무부를 관할하는 상임위원회로 한다. 이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그런데 이 중에 법사위의 체계 자구수정 권한을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하는 거는 작년 국회법에 이미 반영이 돼서 9월 달에 국회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작년 원구성 합의에 있는 그 법사위 체계 자구수정 축소 그거 외에 다른 뭐 일반적인 법사위가 뭐 상원 역할을 하는 이런 게이트키핑 그러니까 법사위로 넘어온 그 다른 상임위원회의 법안을 본회의로 넘길 때 거기서 붙잡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데 그 합의를 지켰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원구성 합의의 절반을 지켰으니까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 준다는 합의를 지켜라. 옳은 얘기죠.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박홍근 원내대표로 바뀌면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 준다는 거 못 지키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 원구성 합의를 국민의힘은 법사위 체계 자구수정 범위 명확화 하는 걸 지켰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준다는 걸 안 지킨 거죠. 그러면 올해 검수완박 합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합의한 거죠. 합의 내용은 검찰의 2대 범죄, 부패, 경제 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1년 6개월 이내 폐지하고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1년 이내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족시킨다. 그런데 사법개혁특위는 민주당이 7명, 국민의힘이 5명, 비교섭단체 1명, 그리고 우현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이런데 여기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 합의해서 의원총회까지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이걸 뒤집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작년 원구성 합의에 대해서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지켜라 이러고 올해 검수완박 합의에 대해서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를 보고 그거 합의대로 지켜라 이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합의를 양당이 절반은 지키고 절반은 깨고 이쪽도 절반은 지키고 절반은 깨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이제? 제가 보건대는 이거는 1대1입니다. 1대1. 그러니까 작년 합의도 지키고 올해 검소한박 합의도 지키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다. 당연히 맞죠. 그러면 올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을 때 합의한 거. 사실 그거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잘 못해준 겁니다. 왜 그러냐. 검수완박 합의를 해줬으면 사개특위 합의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개특위를 여야 최소한도 동수로, 우연장은 뭐 민주당이 맞는다 할지라도 여야 동수로 합의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수로 합시다. 7대7. 비교섭단체 1인? 이건 별도로 해서 캐스팅 보트를 쥐도록 합시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합의는 잘못해준 거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뒤집는 건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 두 개의 합의를 각각 양당이 절반은 지키고 절반은 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겼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사개특위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못 지키겠다. 그거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미 깨진 합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깨진 합의라면 아마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준다는 것도 또 박홍근 원내대표는 또 뒤집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또 원구성 미뤄지죠. 그리고 원구성에 대한 물론 국회에서 절대 다수가 민주당입니다만은 원구성에 대한 최종적인 정치적 책임은 여당한테 있습니다. 그걸 집권당이 부인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어차피 이건 한 번은 지키고 한 번은 깼다. 양당이 똑같다. 그걸 비겼다. 이렇게 보면 이걸 저는 국민의힘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원구성을 하반기 원구성을 빨리 해라. 그래야 윤석열 정부가 정상화된다. 그러니까 이 정상화라는 큰 어떤 목표를 위해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건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에 이런 불만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사개특위에서 우리가 불리한데 그거는 그래도 합의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 아니다. 제가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다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사개특위 민주당 7, 국민의힘 5, 비교섭단체 1인, 우연장 민주당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그러나 사개특위에서 합의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합의를 이제 얼떨결에 해주거나 이래서는 곤란하죠. 만약에 여기서 민주당이 그냥 표로서 의석수로 밀어붙인다? 그러면 끝까지 그걸 저지하든가 아니면 만약에 의석수로 밀어붙여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강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지 않습니까? 거부권이라는 최후의 보루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합의를 해줬죠. 나중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뒤집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미 합의를 해준 이상 합의를 지킨다 하는 그런 원칙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자 그렇게 보면 이번 박병석 국회의장 전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던 것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까지 통과시켜가면서 합의해준 거를 며칠 만에 뒤집은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사과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재발 방지 약속하고 그리고 민주당도 앞으로 모든 합의를 정확하게 지켜라. 하반기 국회의장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준다는 이건 뭐 양보가 아니죠. 당연한 합의다. 지켜라. 앞으로도 나도 합의를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고 이 부분에 대한 박홍근 원내대표의 제안 받아들여서 빨리 국회 원구성을 하는 것이 맞다. 누구 말이 맞는가가 아니고 누구 말이 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형식이 돼버렸습니다. 다 양당이. 그러니까 이제 비겼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서로 일진일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졌으니까 그리고 한 번은 합의를 해줬고 한 번은 합의를 깼으니까 이러니까 비겼고
이제부터는 정상화의 길로 가야 된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권성동 집권당 원내대표가 야당과 합의할 때, 국회에서 합의할 때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뭔가 큰 틀의 움직임 이런 걸 봐가면서 합의를 해라. 자꾸 합의하고 며칠 만에 깨고 이런 거 말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말이 맞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 두 개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두 개의 합의를 절반은 지키고 절반은 깼다 양당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다 할 수는 없고,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박홍근 원내대표의 제안을 국민의힘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받고 나서 국민의힘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빨리 윤석열 정부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그래야 검찰총장, 경찰총장, 경찰청장 후보 빨리 다 청문회 거쳐서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경찰청장은 7월 24일 날 취임해야 되는데 지금 청문회 없으면 또 청문회 없이 뭐 재송부 요청해서 임명 강행하고 이런 일들은 모양이 할 수는 있지만 모양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보건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박홍근 원내대표의 제안을 즉각 거부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또다시 국회는 공전하게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집권당한테 부담이 된다. 이 부분을 잘 숙고해서, 어차피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한 시한이 27일 오전이니까 뭐 주말 거쳐서 뭐 대통령실하고도 협의를 좀 해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최종 답변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국민들의 다수도 제가 지금 제시한 해법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앞으로 합의를 신중하게 하고 일단 합의를 했으면 깨면 안 된다. 그걸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최대한 압박하고 그에 대한 약속도 받고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정상화되고 윤석열 정부도 정상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